저건 몇 살 때? 아니, 지금 얼마 전입니다. 오. 예, 예. 아, 왜냐면 여자들은 변신이 있으니까요. 와. 한석영의 의상샵입니다. 샵. 이사 오면서 한 80%는 후배들한테 많이 줬어요. 그래도 지금도 공연이 잡혀있으면 제일 많이 있는 곳이에요. 이런 것들은 이게 받춤이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건 한 땀 한 땀 이렇게 수작업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거의 100 정도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건 너무 웃긴 건 이 조끼는 베스트는 굉장히 싸요. 이건 얼마 안 해요. 뭐 한 10 얼마 하는데 여기 있는 보석을 내가 죽을 때까지 입고 싶다 그랬어요. 가수로서 무대에 쓸 때까지 입고 싶은 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 보석만 100만 원이지. 우와, 이 보석이. 그래서 이게 조명을 받으면 굉장히 빛 바람, 발림이 장난이 아니죠. 이게 대중도 대충 그 정도의 가격들이에요. 네, 한 80에서 이제 100 이런 것도 이제 그 가격이 좀 넘어가고. 이쪽은 이제 여기 오면서 이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접 거리들을 이렇게 준비해봤고 액세서리가 진짜 비싸요. 저는 액세서리 포인트를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 얼마라고 글쎄 이거를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?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뭐 한 60만 원, 4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1000만 원은 넘지 않을까요? 1000만 원은 아예 넘... 많이 넘을 것 같아요. 와. 많이 넘죠. 네. 저게 무대 갈 때마다 한 번씩 열어서 뭘 하고 가니까. 네네네. 예.